안녕하세요. 다육사랑 홍사랑입니다. 우리 집 건물 옆쪽에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. 포도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. 세 그루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. 포도가 원래 이렇게 작은 포도예요. 술 담는 포도에서 당도는 엄청 높은데 해마다 저희들이 포도 맛 구경을 못합니다. 올해는 남편이 이러고 보세요. 꽃 피고 나서 바로 병 속에 포도를 넣었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병 안에서 이렇게 포도가 자라고 있어요. 보이시나요? 뭐 양주병도 있고 물병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.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꽉 차게 자랄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뭐 술을 붓든가 해서 장식용으로 놔도 되고, 뭐 아는 지인들 선물로 줘도 되고, 전다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. 어차피 이건 작아서 별로 먹지도 못하고, 저희 집에 라쿤 같은 애들이 많아서 라쿤들이 다 따먹어요. 작년에도 포도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. 조금 익으면은 애들이 와서 다 따먹습니다. 다람쥐도 따먹고, 새들도 먹고, 이렇게. 열리기는 되게 많이 열렸네요. 아이고, 이렇게, 월어병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우리 남편의 엉뚱한 행동. 아유, 세상에, 별대가 다 있네. 이 아래도 있고. 어머, 어머, 속에, 저쪽 뒤쪽에도 있고. 아유, 웃겨.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. 조그만 물병 속에도 자라고 있고. 아유, 너무 웃겨요. 다음에 더 자라가지고, 하면서 이병 속에서 꽉찬 모습도, 익어가는 모습도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